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천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기분 좋은 10월, 여러분의 웃음이 한 달 내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물가 인상과 물류 대란으로 인한 공급 차질로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LA와 롱비치 항이 부두에 컨테이너를 쌓아둔 해운선 사이에 적체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최초 벌금은 컨테이너당 $100입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생활지원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본소득보장제가 LA시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가솔린 가격 상승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가솔린 평균 가격이 9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FDA 자문위원회가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종 결정은 다음 주에 납니다. 민주당이 대규모 사회복지성 지출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는 법인세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한미가 대북 접근법에 협력하고 있다면서도 시기와 조건 등 관점이 다소 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3단계인 여행 재고로 상향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높은 코로나19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씨가 향년 89세로 사망했습니다. 내란죄로 형을 선고받았지만 법률상 국가장은 가능하고 국무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청와대에서 차담 회동을 가졌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나란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았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사상 최고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LA지역 오늘 밤과 내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54도가량,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많이 오른 80도가량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 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10월 26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먼저 미국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대규모 사회복지성 지출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는 법인세 관련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의 론 와이든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오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3년 연속 매년 10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내는 200개가량의 대기업이 적용 대상으로 앞으로 10년간 수천억 달러의 세수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 법안을 추진한 것은 각종 공제와 감면 혜택 등을 이용해서 실제로 내는 세율인 실소 세율이 15%에 못 미치는 대기업이 수두룩하다는 인식에서입니다. 진보 성향의 조세 경제 정책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페덱스와 나이키 등 최소 55곳의 대기업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그간 많은 돈을 벌고도 각종 감면 혜택을 받아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대기업이 있다면서 공정한 분담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당초 대기업의 법인세율 자체를 인상해서 사회복지예산 재원을 조달하려 했지만 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부유세가 실제로 도입될 경우 상위 억만장자 10명이 전체 세수의 절반이 넘는 세금을 물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오늘 민주당이 상원에서 추진 중인 억만장자세가 실행되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를 비롯해 아마존의 창업자이자 워싱턴포스트를 소유하고 있는 제프 베조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 등 슈퍼부자 10명이 부담하는 세수가 2,760억 달러에 육박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론 와이든 상원의원이 조만간 발의할 이 법안은 주식 채권과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도 최소 20%의 세율을 적용, 임금을 받지 않아 세금을 피해간다는 비판을 받아온 억만장자에게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당내 일부 반대는 가라앉힐 수 있겠지만 편향성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법원이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아세안 정상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1억 2천만 달러의 신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의 지속적인 협력은 21세기 직면한 새로운 도전을 헤쳐나가는 데 중요하다며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고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고 항해와 무역의 자유를 유지하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세안은 인도태평양 구상에 있어 핵심적이라며 아세안은 영내 안보와 번영에 있어서 탄성을 유지하는 핵심 축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별도 자료를 통해 아세안에 대한 새 지원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1억 2천만 달러 가운데 4천만 달러를 공공의료에 할당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2,05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미가 대북 접근법에 협력하고 있다면서도 시기와 조건 등 관점이 다소 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은 한국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대한 신중론을 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은 정확한 순서 배열이나 시기, 조건에 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이 대북 정책에 있어 종전선언을 얼마나 진지하게 고려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 정부와의 집중적인 논의에 관해 공개적으로 너무 많이 언급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최근 한미 북핵 수석 대표 간 이뤄진 협의가 매우 생산적이고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외교를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진전할 수 있고 외교는 억지력과 짝을 이뤄야 한다는 핵심 전략과 신념에서는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의 언급은 교착 상태인 북미 비핵화 협상의 재개를 위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조처를 놓고는 한미 간 관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한미가 북한의 유인책으로 제시할 대북 인도적 지원에 긍정적 입장을 밝히며 한 목소리를 내온 점을 감안하면 한국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대한 신중론을 표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한국은 종전선언이 비핵화 대화의 입구로서 북미 대화 재개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미국을 설득하고 있지만 미국 측의 대외적인 공식 발언은 아직 이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국무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 관련해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외교 중심 입장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대화의 장에 하루속히 나와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북한이 다음 달 초 영국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는지와 그곳에서 북한과 접촉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참석 여부를 알지 못한다며 현재로선 미국이 북한 대표단과 접촉할 계획이 있는지 역시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인 북한은 관례대로 이번 회의에도 참석을 합니다. 다만 이번 총회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평양에서 직접 대표단을 보내지 않고 주 영국 대사관 인사가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우리가 북한과 관련해 광범위하게 말해왔던 것은 우리의 정책 검토를 통해 밝힌 가장 중요한 목표, 즉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외교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믿는다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정가의 대표적 친한파 의원인 탐 소어지 민주당 하원 의원이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지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오늘 소어지 의원과 만나 남북미 관계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어지 의원은 중국과 북한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종전선언에 대한 보수 진영의 우려 목소리도 나오지만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남북통일을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이 수석부의장은 전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을 원하지 않아 힘들다고 지적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또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에 동의를 표하고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과 더불어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미 대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가 최근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3단계인 여행 재고로 상향했습니다.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여행 정보가 지난 12일자로 여행 재고로 한 단계가 올라갔습니다. 국무부의 여행 경보는 1단계인 일반적 사전주의, 2단계인 강화된 주의, 3단계인 여행 재고, 그리고 4단계인 여행 금지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3단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무부는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한국에 대한 여행 보건 수준을 3단계로 발령했는데 이는 그 나라의 높은 코로나19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도 3단계를 유지하고 있고 북한은 여행 금지인 4단계입니다. 내년 전 세계 극장가의 박스오피스 수입이 올해보다 80%나 증가한 216억 달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영화 시장 분석기관 가워스트릿은 오늘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가워스트릿은 올해 전 세계 극장가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216억 달러 규모의 티켓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기존 전망치인 202억 달러에서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가워스트릿은 또 중국의 글로벌 박스오피스 점유율이 올해 28%에서 내년에는 34%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 들어 현재까지 전 세계 박스오피스 1, 2위는 중국 영화 장진호와 하이맘으로 각각 8억 2,800만 달러와 8억 2,200만 달러의 티켓 수입을 기록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 분노의 질주 더 얼티밋은 7억 2,100만 달러 티켓 판매를 올려 3위를 차지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뉴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공동 제공으로 함께하시겠습니다. 5시 16분 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1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입니다. 할리우드 블루버드 구간부터 10마일대로 속도 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셋 블루버드 구간부터 멜로즈 에비뉴를 지나서 멜몬트 에비뉴 인근까지 정체가 심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밖에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도 오버랜드 에비뉴 구간부터는 10마일대로 속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버몬트 에비뉴 구간부터는 9마일 정도로 꽉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리피스 에비뉴와 나오미 스트리트 인근까지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101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과 405번 사우스가 교차하는 구간, 그리고 60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은 슬라슨 스트리트 구간 역시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타운과 로컬 소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 물가가 무섭게 치솟는 가운데 물류 대란으로 물자 공급까지 곳곳에서 달리면서 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발 물가 인상과 물류 대란, 인력 난으로 사방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물가 인상은 기본적인 그로서리와 가스 가격, 외식값 등 생활 전반에서 줄줄이 나타나면서 초인플레이션 공포감마저 자아내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한 한인은 1달러이던 채소 가격이 이제는 3달러를 지불해야 할 정도로 장바구니 물가가 폭등한 데다 그로서리 마트에 장을 보러 가더라도 물류 공급 차질로 인해 품목조차 예전처럼 다양하지가 않다며 장 보는 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로서리 마트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용품을 파는 곳에서도 물자 공급 차질로 진열대에 빠져있는 제품들이 많아 답답한 상황입니다. 직장인 김 씨는 타운에서 점심 식사를 하려면 팁까지 합쳐 훌쩍 20달러가 되는데 식당의 주차 비용까지 덩달아 늘어나 외식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져 도시락을 싸오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타운 내 여대생은 새학기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서 등교를 해야 되는데 가스값이 치솟은 데다 우버, 리프트도 비용이 치솟으면서 등교길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Ubers have increased a lot. Like traveling now in cars, it's like double, sometimes even triple what it was before. So that is one thing that has been, like, I've been super affected by that. 학교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려 해도 가격이 만만치 않다 보니 저렴한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제공되는 식사를 이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에서 제공되는 각종 그랜트 기금이 개인과 사업자들에게 풀려있는 상황에서 물자는 귀해지면서 물자 공급이 도저히 폭증한 주민들의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 강일환 회장입니다. 식당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문제가 모든 것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식당에 옛날 가면은 보통 15불 내지 20불이면 밥을 먹었는데 요즘은 파킹 서비스 차지 발레피 내고 나오면 한 티까지 25불이면 앉으면 못 먹는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데미지를 뭔가 이제 패션 비즈니스겠죠. 아무래도 패션 비즈니스라는 건 가을에 가을옷을 입고 겨울에 겨울옷을 입는데 또 뭐 겨울옷이 제때 안 들어오고 가을옷이 제때 안 들어오고 그런 것들도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요. 그다음에 뭐 신발도 그렇고. 강일환 상임회장은 비즈니스 업주들이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으로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인상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가 늘어나는 연말 대목 기간에 물자 부족과 인플레이션이 심화될까 심히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경기는 아직 정상 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물가만 무섭게 치솟는 불경영 속에 타운 주민들과 한인 업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물류 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LA와 롱비치 항만 당국이 부두의 컨테이너를 장기간 쌓아둔 해운선 사이에 적체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LA 항만청과 롱비치 항만청은 다음 달부터 컨테이너 적체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경제매체 인사이더 등이 보도했습니다. 인사이더는 LA항과 롱비치항이 해운선사들의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며 컨테이너를 하역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항만 병목 현상을 해소하자는 취지라고 보도했습니다. LA 롱비치 항만청에 따르면 트럭에 실을 컨테이너는 9일 동안, 철도 운송이 예정된 컨테이너는 4일 동안 부두에 쌓아둘 수 있지만 이 기간을 넘기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초 벌금은 컨테이너 한 대당 100달러이고 이후 매일 100달러씩 인상됩니다. 마리오 코데로 롱비치 항만청 인사는 항만 터미널 공간이 부족하다며 벌금 부과 조치를 통해 컨테이너선이 짐을 내릴 장소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물류 전문가들은 항만 병목에 이어 육상 운송도 꽉 막혀있기 때문에 벌금 부과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인사이더는 전했습니다. LA 시내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을 위한 컴백책 프로그램의 신청자 접수를 위한 포털이 오늘 정오 오픈했습니다. 신청은 comebackchecksla.com을 방문해서 할 수 있고 1차 신청은 12월 2일까지 받습니다. LA 시내에서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대상이며 5,000개 사업체를 선정해서 업소당 $5,000씩을 제공합니다. LA 한인회에서는 한인들의 신청 대행을 돕고 있습니다. LA 시내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생활지원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본소득보장제가 오늘 LA 시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 정윤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시의회가 26일 기본소득보장제 파일럿 프로그램의 시행을 승인했습니다. 기본소득보장제는 전국의 일부 소도시들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LA 같은 대도시에서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LA 시는 3천 명의 LA 시내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생활비 보조금으로 12개월 동안 한 가구당 월 1,000달러의 현금을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되는 현금에는 아무 조건이 따라붙지 않습니다. 기본소득보장제 수혜자 4분의 1 이상은 빈곤층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커런 프라이스 시의원 관할 구지구 시민들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커런 프라이스 시의원은 지역구 내 수혜자층이 가장 두터운 만큼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을 기본소득보장 프로그램 신청을 돕기 위한 본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소득보장제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7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 기본소득보장제를 실시하는 시정부나 카운티가 최근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보장제가 이미 시행 중인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는 수혜자들이 데비카드를 통해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현재 140만 달러가 이 프로그램에 지출됐습니다. 스타튼에서도 기본소득보장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주정부는 지난 7월 자격요건이 되는 젊은 층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주정부가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시의회가 시 공무원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 마감 시한 연장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시의회가 연장안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서 LA시 공무원들은 12월 18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시장실 자료에 따르면 10월 19일 현재 최소 한 차례 백신을 접종한 직원은 72.8% 그리고 9.2%는 미접종 상태입니다. 백신 접종 여부를 답하지 않은 시공무원은 17.9%였습니다. 백신 미접종 직원들은 12월 18일까지 주 2회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유씨 계열의 한국학 프로그램이 확대됩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로스앤젤레스 사무소는 한국 대중문화 인기에 힘입어 한국학 강좌 수요가 크게 늘었다며 유씨 계열 3개 대학에서 한국학 교수를 신규 임용했거나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단에 따르면 유씨 버클리는 올해 가을 학기부터 한국 문학을 담당하는 교수를 신규 임용했습니다. 유씨 어바인과 유씨 센타바브라는 내년 가을 학기 임용을 목표로 각각 한국 미술사와 한국 문화 조교수 채용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또 UCLA 등 UC 계열 대학을 비롯해 USC, 로욜라 메리마운트 대학, 포모나 칼리지 등 남가주 대학들이 올해 들어 정책 연구와 특강, 차세대 학자 발굴 등 한국학 프로그램을 강화했습니다. 재단은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대중문화와 혁신의 상징으로 한국학 진흥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면서 한국 강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열리는 LAFC와 시애틀 사운더스 간의 메이저리그 축구 경기가 시작하기 전 LA 한국문화원 주최로 무료 콘서트가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LAFC가 세계 도시의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축하하는 일환으로 이뤄졌습니다. 공연은 잠시 뒤인 5시 45분 경기장 북쪽 크리스마스 트리 레인에서 진행되는데 이번 콘서트에는 올 4월에 데뷔한 K-POP 그룹 P1 하모니가 참가해서 처음으로 미주 공연을 갖게 됩니다. 한인타운 노인센터가 오는 11월 1일 개강을 앞두고 오늘 새학기 수강 신청 접수에 들어간 가운데 접수 첫날 200여 명이 넘는 시니어들이 몰리면서 폭발적인 열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첫날부터 신청자가 몰리면서 스마트폰 강좌 교실과 라인 댄스, 영어 회화, 음악 교실, 요가 등은 조기에 마감된 상황입니다. 수강 신청은 28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노인센터 1층에서 받고 있습니다. LA 한국문화원이 한국문화재 사업의 일환으로 북미 에이전시 소리와 함께 한국의 대표적인 퓨전 국악 그룹인 악단 광치를 초청해서 LA를 포함한 미국 내 11개 도시에서 순회 공연을 갖습니다. 이번 공연에선 악단 광칠의 정규 1집에 수록된 10곡이 선보입니다. 이 악단 광칠의 서부 순회 공연은 11월 3일 저녁 7시 30분 LA에 있는 윌서 이벨 극장에서 열리게 되는데 무료 공연이지만 사전에 온라인이나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합니다. 예약 전화는 323-936-7141 또는 온라인 www.kccla.org에서 하면 됩니다.
LA 카운티의 가솔린 평균 가격이 9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트리플레이는 LA 카운티 가솔린 평균 가격이 어제보다 0.7센트 오른 갤런당 4달러 56.5센트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10월 18일 이후 가장 높은 가격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달러 38센트가 상승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가솔린 평균 가격도 어제보다 0.2센트 오른 갤런당 4달러 52.7센트를 기록하며 2012년 10월 18일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9명 그리고 사망자는 6명이 보고됐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5명은 이달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10월 사망자 수는 34명으로 늘었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213명으로 어제보다 5명 증가했고 중환자실 입원 환자도 8명이 늘어난 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지난 한 주간 오렌지 카운티의 평균 확진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6명으로 전주보다 0.6명이 감소했습니다. 확진율도 0.2%포인트 줄어든 2.3%로 집계됐습니다. FDA 자문위가 5살부터 11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 전국의 감염자 4분의 1가량이 어린이 환자인 점을 감안한 걸로 보이는데 접종을 승인할지 최종 결정은 다음 주 초에 납니다. KBS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5에서 11세 아동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일단은 화이자 백신만 대상인데 현재 12세 이상인 접종 대상이 아동까지 확대되는 겁니다. 아동의 경우에도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위험보다 크다고 자문위는 판단했습니다. 미국 전체 감염자 4명 중 1명은 어린이 환자인 상황도 감안했습니다. The best way to do so is to have the maximum number of individuals immune, and that's what vaccines offer you. And if that includes kids, 미국 전역에서 접종 대상 아동은 모두 2,800만 명입니다. 분량은 일반 접종의 3분의 1, 접종 간격은 3주 정도로 어른과 똑같습니다. 화이자 측은 FDA에 제출한 자료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예방 효과가 90%를 넘겼다며 이미 아동 접종을 대비한 물량을 확보해 대기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국 승인, 다음 주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지만 그간 전문가들의 권고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쳐온 만큼 아동 접종은 수순을 밟는 분위기입니다. 관건은 여전히 자녀들의 백신 접종을 우려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느냐는 겁니다. I think a lot of those parents who are in the definitely not will shift over time as the vaccine's administered and they feel more comfortable that it's truly safe. 미국 정부는 아동 접종이 결정될 경우 부모들에 대한 전방위적 설득에 나설 거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한국 소식입니다. 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씨가 한국 시간으로 26일 향년 89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지난 1932년 대구에서 태어난 노 씨는 1988년부터 93년까지 대한민국의 13대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직선제가 부활한 뒤 처음으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88 서울올림픽 개최와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북방 외교의 성과를 냈습니다. 퇴임 후 전두환 씨와 함께 군사 반란을 주도했던 내란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사면으로 풀려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2년 암 수술을 받으면서 건강이 악화됐고 희소병인 손해 위축증과 천식 등을 앓으면서 여러 차례 병원을 오가며 고비를 넘겨오다 숨졌습니다. 이렇게 과거 한국 정치를 이끈 일로 삼김 시대는 마지막 생존자가 숨지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격변하는 현대사와 교회를 같이 한 고인의 생을 KBS가 짚어봤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육사동기 전두환의 12.12 쿠데타 당시 결정적 기여를 하며 한국 정치사에 등장합니다. 이후 전두환 정권의 2인자로 자리매김합니다.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당시 타도 대상이 됐지만 민주화 열기에 밀려 대통령 직선제 요구를 전격적으로 수용하는 6.29 선언을 발표합니다.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후보 단일화가 무산된 와중에 보통 사람 구호를 내걸고 13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16년 만에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었습니다. 민주주의 시대를 활짝 열어 모든 국민의 잠재력을 꽃피게 할 것입니다. 재임 기간 추진한 북방 정책은 노 전 대통령의 대표적 성과로 꼽힙니다. 러시아, 중국 등 공산 국가와 국교를 수립해 북방 외교의 기틀을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1991년 9월엔 남북한이 만장일치로 유엔에 가입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남북 화해와 불가침을 선언한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으로 남북 관계 개선의 기틀도 다졌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의 운명을 남이 결정하던 이런 타협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은 퇴임 이후엔 부메랑이 됐습니다. 4천억 원대 불법 비자금 조성 사실이 드러났고, 이후 12.12 쿠데타, 5.18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으로 전두환 씨와 함께 구속됩니다. 어떠한 처벌도, 어떠한 돌팔매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징역 17년형이라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됐지만 1997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 사면 조치로 석방됐습니다. 12.12와 5.18 무력 진압의 실체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T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앞서 김영삼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가장에 이어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것과는 달리 노태우 씨는 내란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어떻게 장례를 치를지 짚어봐야 할 부분들이 남아있습니다. 이 소식 KBS가 전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으로 형을 선고받으면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래도 법률상 국가장은 가능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청와대 국정감사장에서 유영민 비서실장은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이름으로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청와대 입장은 어떤 겁니까? 예우 박탈 등을 국가장 시행의 제한 사유로 명시를 안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절차가 필요하다. 정치권에선 전두환 씨와는 달리 봐야 한다는 판단이 다소 우세합니다.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 사망에 엄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도 16년간 추징금을 완납했고 아들 노재현 씨가 광주를 찾아 사과한 점은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오는 덮을 수 없다면서도 북방 외교 등은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정의당은 참여 없이 생을 마감해 안타깝다고 했고 5월 단체들도 광주 학살의 진상을 끝내 말하지 않고 떠났다며 허탈하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유족들은 성명을 내고 장례 절차는 정부와 협의 중이고 장지에 대해선 국립묘지 대신에 통일동산에 있는 파주에 안장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청와대에서 차담 회동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후보의 대선행을 축하했고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때 모질게 한 부분을 사과하면서 화합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일제히 선거 개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YTN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을 위해 후보 선출 16일 만에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반갑게 이 후보를 맞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차담은 시작됐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축하 인사와 함께 경쟁 때문에 생긴 상처를 아우르고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요일 날 이낙연 전 대표님하고 해도 주합하고 생각합니다. 이어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대선 과정에서 정책을 통한 선의의 경쟁을 펼쳤으면 좋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이 후보는 문 대통령의 마지막 국회 시정연설에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다 들어있었다고 화답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며 원팀임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했지만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 성공, 역사적인 정부로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공개 회동에서는 이 후보가 문 대통령을 만나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며 마음에 담아둔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제가 좀 모질게 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와대는 50여 분 동안 이어진 회동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선거 개입 논란 여지가 있는 정치 이슈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회동을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규정하고 문 대통령이 이 후보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노골화되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의 선거 개입에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아울러 반드시 특검을 관철시켜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유승민, 원희룡 후보도 이번 회동은 대장동 게이트를 덮기 위한 부적절한 만남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야권에서도 대선 후보가 정해지고 요청이 오면 문 대통령과의 회동을 검토할 수 있다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다음 주에 대선 후보를 뽑는 국민의힘에선 당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후보들 경쟁이 치열합니다. 어제는 11.6을 맞아서 나란히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공로를 추켜세웠습니다. 당원 투표와 함께 최종 경선에 반영되는 여론조사는 사지선다 방식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KBS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앞에 모인 국민의힘 후보들은 입을 모아 박 전 대통령의 지적을 평가했습니다. 가난과 보릿고개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해방시킨 그 공로는 역사의 길이 남을 거라고. 가장 가난했던 나라를 산업화, 자주국방을 거쳐서 선진국의 기반을 닦으셨습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호소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비극적 사건이었다고 11.6을 돌아봤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고 저도 시청 앞에 응거되는 장면을 봤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도부 다른 후보들과는 별도로 묘역을 참배하고 박 전 대통령이 선진국의 기초를 놔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후보는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도 찾았습니다. 전두환 옹호 발언 역풍을 만회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11월 초에 제가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국민 캠프에서도 그렇게 확인을 해드렸고 후보 선출을 위한 최종 경선에 반영되는 여론조사 문항은 진통 끝에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후보 4명의 가상 대결을 전제해 질문한 뒤 이재명 후보를 이길 한 명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각 캠프의 요구를 반영한 절충안이지만 내용상 홍준표 후보가 요구했던 사지선다에 가까워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당원투표, 수요일부터 여론조사를 시작하고 이를 절반씩 반영해 금요일 최종 후보를 선출합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1부 경제 소식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주요 지수가 기업들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사상 최고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15.73포인트가 오른 35,756.88, S&P500지수는 8.31포인트가 상승한 4,574.79, 나스닥지수는 9.01포인트가 뛴 15,235.71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지수는 3거래일 연속, 그리고 S&P500지수는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이란과의 핵협상 재개 가능성에 원유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불거졌지만 석유 수출국 기구 OPEC 플러스 산유국들이 기존 계획 이상으로 생산량을 늘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유가는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89센트 상승한 배럴당 84달러 65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2014년 10월 13일 85달러 74센트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유가는 지난 20일에 83달러 87센트로 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오늘 추가로 상승하면서 7년 만에 고점을 새로 썼습니다.
한미은행이 올 3분기 순익과 예금, 대출이 모두 성장하면서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오늘 공개된 한미은행 3분기 실적에 따르면 순익은 2,660만 달러, 주당 86센트를 기록하면서 두 분기 연속 최대 분기 순익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신규 대출은 5억 달러를 달성해서 단일 분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SBA 대출은 4,620만 달러로 역대 최대입니다. 총 대출은 48억 6천만 달러, 전분기보다 3.4%가 늘었습니다. 예금은 57억 3천만 달러입니다. 부실자산이 전분기에 비해서 58.4%가 감소해서 자산 건전성도 대폭 개선됐습니다. 9월 30일 현재 한미은행의 자산은 67억 8천만 달러입니다. 미 전국의 소비자 중 절반가량이 앞으로 6개월 안에 해외여행을 기획 중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영리 경제조사기관인 컨퍼런스 보드는 오늘 이 같은 10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 중 48%는 앞으로 6개월 안에 해외로 휴가를 갈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충격이 미국 경제를 강타했던 2020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이 같은 여행 심리 회복은 미국 내 확진자가 감소세에 접어들고 조만간 코로나19 방역 빗장이 완화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컨퍼런스 보드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여행 및 대면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계속 회복 중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짚었습니다. 특히 해외여행을 기획 중인 응답자 중 자동차로 여행하겠다는 비율이 35%에 달했습니다. 이는 컨퍼런스 보드가 휴가 기획 조사를 시작한 1978년 이후 네 번째로 높은 수치로 미국과 국경을 접한 멕시코, 캐나다 간 국경 장벽이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으로 보입니다. 반면 해외여행을 갈 때 비행기를 타겠다는 응답자는 20%에 그쳐 지난 2월 이후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10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치를 웃도는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10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113.8로 집계됐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이코노미스트 예상치인 108.0을 웃돌았습니다. 9월 수치는 109.3에서 109.8로 소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오늘 수치는 4개월 만에 상승한 것입니다. 10월 현재 여건지수는 전월 수정치인 144.3에서 147.4로 상승했습니다. 10월 기대지수는 전월 수정치인 86.7에서 91.3으로 상승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10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개선됐다면서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완화됨에 따라서 3개월간의 하향 추세가 반전됐다고 전했습니다. 전국의 9월 신규주택 판매가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오늘 9월 신규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14.0% 급증한 연율 80만 채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2.7% 증가한 76만 채를 웃돌았습니다. 8월 수치는 기존의 74만 채에서 70만 2천 채로 하향 수정됐습니다. 하지만 9월 신규주택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17.6%가 감소했습니다. 9월 신규주택 판매 중간값은 40만 8,800달러이며 평균값은 45만 1,700달러였습니다. 9월 말 기절 조정 기준 신규주택 판매 재고 추정치는 37만 9천 채였습니다. 미국의 10월 리치먼드 지역의 제조업 활동이 월스트리트의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개선됐습니다.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은 오늘 10월 제조업 지수가 12로 전월에 마이너스 3에서 대폭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5도 크게 웃돈 수준입니다. 9월 수치는 마이너스 3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10월 출하지수는 전월 마이너스 1에서 1로 상승했고 신규 수주지수는 전월 마이너스 19에서 10월에는 10으로 큰 폭 개선됐습니다. 리치먼드 연은 10월에는 출하, 신규 수주, 고용이 모두 증가했다며 기업들은 완제품과 원자재 재고가 너무 낮다고 봤고 제조업체들이 앞으로 몇 달 안에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낙관했지만 재고는 한동안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브리 뉴스 1부 스포츠 소식 간략히 종합합니다. 한국 여자 축구 대표팀이 세계 랭킹 최강인 세계 최강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과 친선전 2차전을 갖고 있습니다. 전반전 42분이 흐르고 있는데요. 미국 대표팀이 전반 9분 린지 호난의 선제골로 현재 1대 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1대 0이지만
볼 점유율은 77대 23, 그리고 슈팅 수는 12대 0. 미국의 유효수 5개, 한국 팀은 슈팅을 전반전에는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야구 소식입니다. 이 탐파베이 베이스의 최지만 선수가 아리조나 피닉스 어린이 병원을 방문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3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최지만 선수는 소속사를 통해서 어른들도 코로나19 확산 문제로 활동에 제한을 받아서 답답한데 뛰어놀아야 할 어린이들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며 어린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고 병원 밖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아지기엔 전 시카고 화이트삭스 감독과 공석 중인 감독직 면접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1차전 아틀란타와 휴스턴 간의 경기 이 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2회 초 아틀란타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틀란타가 3대 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10월 26일 화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입니다. LA 카운티 해안가 등의 파도주의보가 내일 새벽 3시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산악지대에는 수요일 아침까지 강풍주의보가 역시 발효 중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과 내일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 오늘 밤 최저 기온은 54도 가량,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80도 가량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밤 최저 기온은 59도 가량입니다. 한편 목요일에는 낮 기온이 85~86도까지 올라갔다가 토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뚝 떨어지는 서늘한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내일 낮 최고 85도, 밤 최저 58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내일 낮 최고 84도, 밤 최저 49도, 해안가는 내일 낮 최고 75도, 밤 최저 55도를 보이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오후 바람이 10마일에서 15마일 정도로 불겠습니다. 밤 최저 73도, 내일은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낮 최고 85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날씨입니다. 새벽에 중부지방에 비가 내렸는데요. 오전에는 다시 맑아지겠고 다만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 단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20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융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비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 공동 제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계속됩니다. 치르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